안녕하세요. 장용서입니다. 오늘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그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LG 자동차 정비 기기라고 해서 제가 지금 샵을 하나 새로 계약을 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할 정비 기기를 장비랑 뭐 리프트라든지 뭐 기타 장비들 여기서 중고를 좀 구입하려고 한번 보려고 왔어요. 여기에 보면 이렇게 리프트들하고 카센터의 장비들이 여기 다 판매가 되는 곳들이에요. 그래서 일단 한번 중고 한번 물건을 좀 보고 쓸만하면 중고로 좀 쓸 수 있으면 쓰려고요. 리프트가 3개가 지금 현재 필요하거든요. 대문형하고 사주식하고 저 X자. X자는 저상이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저상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? 18cm짜리가 있고요. 네. 거는 지금 있고 초저상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없죠. 높이 뜨면 아무래도 그렇죠. 휘청휘청 거리죠. 네. 이거는 지금 X자. 18cm짜리. 대부분 좀 오래된 건가 보네. 지금 이게 설치까지 230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만약에 도장을 원하시면 260이 되고요. 260. 네. 도장까지 하면 네. 대문형으로. 네. 와, 컴프레셔 엄청난데 크기가. 이게 몇 마력짜리예요? 이거는 20마력. 뭐 정비 공장에서 쓸 사이즈인데 카센터 사이즈가 아니라 보긴 했는데 중고 리프트들하고 장비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신품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. 리프트 3개에 견적을 낸 게 1200 정도밖에 견적을 안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중고로 견적을 뽑는 게 한 800, 90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아유 한 300 더 주고 새 거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. 일단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. 여기는 BM힐즈 그 경기도 광주 오포에 있는 BM힐즈에 와 있어요. 한번 나와야 돼요. 촬영하는 거예요? 어, 동영상 촬영 중. 아이고,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 했더니 음악을 틀어놔서 이게 저작권 때문에 여기는 뭐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손님이 바글바글 한 것 같아요. 일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종우야 원래 뭐 실력이 출중하니까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믿어요. 근데 에어컨 하나 있으면 좋겠다. 작업장에. 지금 에어라인을 확인하려고 BM1G에 와 있어요. 에어라인은 밑에는 물 빼는 라인이 하나 있고 중간중간에 에어줄을 꽂을 수 있게 T자로 해서 만들어 놨고 저 위에 아직 안 만들어 놓은 것도 T자로 해서 파이프를 나중에 끼울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요. 이렇게 만들어야겠다.